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사막 쪽에 와 있고요. 지난번에는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중간부터 음성이 끊겼더라고요. 외장 마이크라서 녹음 끝난 뒤에나 할 수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사막 쪽 와 있는데 이쪽에서 던전 열쇠를 얻을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나저나 엄청 막고 있네. 트래시 연고도 가지고 있고. 소라 껍질 하나 얻었습니다. 오, 핫. 루피도 900을 넘어가네요. 하트 다 채웠고, 일단 오른쪽에 계단이 있는데 바로 이쪽 유사 쪽으로 들어갈게요. 그냥 삽대고 있는 게 낫겠다. 지금 약점이 그냥 머리인 것 같아요. 근데 막 못 때려. 화살이 있으면 좀 편했을 것 같기도 한데. 두 번 부딪혔는데 한 번당 하트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건대로 가면은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서 번거롭긴 한데. 머리 쪽은 이런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일단 나가자. 하트 회복하고, 이 정도로 충분하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2대, 3대. 아이고, 안 맞았어요. 4대. 5대. 6대. 6대. 이쪽으로 돼야 되는데. 7대. 8대인가? 아유, 못 되겠네요. 두 번이나 떨어졌더니. 정말 소극적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자, 사막에 보스 잡았고요. 앵글러 열쇠 오늘 얻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물이래. 여기 있는 걸 아까 봐가지고. 결국 다시 돌아왔네요.
하트 조각 얻었습니다. 탑으로 다시 바꾸고 뭐 하트 꽉 찼으니까 필요 없네요. 위쪽도 신전인 것 같은데 지금은 어차피 갈 필요가 없을 테니까 부엉이가 또 잔소리하러 오시나 봅니다. 산의 폭포. 전에 폭포 쪽에서 진행이 안 됐었는데 거기 다시 가라는 것 같아요. 그 타르타르 고지였나요? 어차피 좌표도 찍어놔가지고 자 일단 파인애플 갖고 있죠? 여기가 가려는 던전일 거예요. 자, 열쇠 사용했습니다. 10이니까 아직도 멀었네요. 한 80 루피였으니까 한 60 루피 정도. 여긴 전에 하트 조각까지 얻어놨던 데라. 그냥 지나가면 되고요. 뭐야? 왜 묻힌 거야? 위로 올라갑니다. 밖으로 나왔고요. 아, 여기 아니구나.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위쪽에 올라가서 파인애플을 갖다 주죠. 다시 올라오려면 귀찮을 것 같으니까 지금 할게요. 약속드린 대로 조난당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히비스커스라는 꽃을 선물로 주네요. 자, 그럼 대화도 했고 던전으로 바로 가죠.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아이고, 이쪽에는 떨어지면 아니 물갈퀴가 없어서 수영을 못하니까 떨어지는 것 같고. 자, 앵글러의 용수에 진입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끝낼 텐데
지금 시간 남았으니까 중간 보스까지라도 하고 끝내자. 자, 오른쪽 열리긴 하는데 빠지네. 폭탄에 일단 먹었고요. 이쪽에 보물상자가 바로 있네. 지도거나 필요없는?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 던전 불이 보도던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도 보물상자 지도 얻었습니다. 일단 건너서 넘어오니 쟤네들 떨어뜨리신다. 저 타에 지금 금가 있는데 폭발하면 깨지겠죠? 열쇠 하나 얻고. 뭐야? 저기 있어? 입구로 안 돌아가네요. 아이고, 또 어디 쳤어? 하늘에 떠 있는 애들이 저걸로도 충분한가? 여기도 보물상자 열어줍니다. 열쇠 두 개 얻었고요. 폭탄 하나 더 얻었고. 아이고,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가죠. 이번엔 왼쪽으로 가보면 보물상자 위쪽 갈 수 있나요? 지금 못 가죠. 거북이 녀석. 폭탄 10개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 세 칸이니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그래 봐요. 하트였네요. 하트. 주고. 나침반 초반에 이게 다 나오네. 자, 밑에 바로 보물상자 다 잡아야 열리는 것 같아요. 지금 중간에 비어있는데 못 갈 것 같아요.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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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고. 열쇠 하나 더 얻었습니다. 자, 이제 옆방으로 가죠.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건 몹쓸 맵이다 했네. 안 돼. 떨어져. 지금 여기 건널 수 없어요.
아마 물가의 키가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벌써 나올 것 같진 않고 안 되나? 아이고 하트 일단 먹고 한대 두대 자 이쪽 지금 안 내려갈게요. 아직 갈 곳이 남았는데 벌써 이동하면은 헷갈릴 거라. 열쇠가 아래로 떨어지네. 저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하는 의미가 있나요? 안 되겠죠? 뭐야? 어차피 못 때릴 것 같은데. 건너서 한번 와봤는데 지금 못 넘어가요? 공중에 뜨기 전에는 때릴 수 있나 본데 이렇게 되면은 소가 덮어 씌우니까 아깝네요. 하트 하나 먹고 뭔가 맵이 복잡하지? 여긴 지금 못 가고 위쪽이나 한번 가보자. 얘기라 이건 맞는데 요 앞에 세 개가 다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못 간다는 얘기라서 일단 돌아가자. 위로 올라갈게요. 왼쪽 지금 물이라서 못 갑니다. 직진 한번 해보자. 중간 못 쓰려나? 아 중간 못 쓰네. 보여주실 때 때리면 되는 것 같아요. 몇 번 한, 뭐야? 어떻게? 엉덩이를 또 보여주시겠죠? 아 지금 제가 페가서스인 줄 알고 방패를 누르고 있었네요.
그냥 기다렸다가 때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상태가 깨지니까 좋네요. 야스미 상태가 깨져서 이런 전략이 좀 힘든데. 아이고 돌았다. 아이고 너무 빨리 때렸나봐요. 계속 갖고 있네. 어떻게 잡으라고 중간 보스로 넣는 거야? 탄스라고 잡는 건가? 맞지도 않는데. 내 칸이 나아갔네요. 내 칸밖에 안 남았다는 소리라서. 오 잡았습니다. 더럽게 힘든 중간 보스님. 자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잡아 땡기라고 있는 거니까 땡기고. 아이고 아이고 고고 또 맞았네. 페가소스 신발 신고 부딪혀서 맞았습니다. 자, 물갈 키가 나오겠죠. 앵글러 물갈 키 얻었습니다. 떨어져라. 아이고, 또 붙었어. 지금 여기 저 아까 방에 갔던 순서인 것 같아요. 얘네들은 엉덩이밖에 공격이 안 먹어서. 여기죠? 일단 뭐 위치나 아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틀렸다. 사실 순번 까먹었어요. 뭐가 됐든 파남 마켓이죠. 수영이 가능해져서 이동 가능해졌고요. 지금 열쇠 없어요. 보물상자까지 먹고. 아 경이롭네요. 루피 990.
일단 좀 이르긴 한데 어차피 중간 보스 깼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